개그맨인 저보다도 더 웃기는, 저보다도 사투리를 더욱더 구사하게 잘 쓰는, 아따 끌쩍지근하게 오늘도 한번 제껴보러 조선의 열단의 미친결을 소개합니다. 예, 적당히 해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나 이거 자꾸 안 올라올라 해도 자꾸 이렇게 올라오네. 좀 이제 실증나져라 이제. 진짜? 괜찮냐? 소리 한번 질러봐 그러면. 내가 뭐 이제 여기 미천이 바닥났어. 요걸 좀 볼라 가니까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. 요거 보고 읽은 게 좀 없어 보인대.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안 보고 하려고.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이제 몰라 못 본 게 돼. 왜냐? 요것이가 좀 안 돌아가. 우리 저 노정열 개그맨님은 서울대 나왔대. 서울대. 그러니까 요것이 똑똑해. 그러니까 안 봐도 잘해. 근데 나는 요것이 좀 약해.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하시고. 자, 우리 저 무식이 있자. 요 기레기들 내가 오늘은 기레기 요 작것들을 조금 씹어야 되겠어 내가. 요 잡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은, 에? 아까 우리 저 대표님이 얘기했었잖아. 시사타파 대표님이 한동안 계속 119만 건이 넘는 우리 조국님 까더라 그랬지. 근데 지금 조용하잖아. 어째 그러겠어. 요 작것들이 받아쓰기만 하다가 검찰 저 대새끼들이 요것을 안 해주니까 뭐 받아쓸 것이 없어. 이게 몰라. 기자가 뭐여? 발로 뛰고 취재하고 물어보고 사람 만나고 해야 될 거 아니여. 그래 안 그래? 맞습니다. 근데 저 작것들은 불러주면 받아만 적어. 나도 받아쓰기 국민학교 다닐 때 100점 맞았거든. 근데 나 기자 안 됐잖아. 성질나 죽겠어. 이럴 때 웃으면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. 예, 고마워. 그러다 보니까 요 잡놈의 새끼들이 지금 기사를 싹 빼버렸어. 어? 그리고 저것들 요 기레기들이 어떠냐면은 그 옛날에 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그 저기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랬잖아. 첫 번째도 통일이요, 두 번째도 통일이요, 세 번째도 통일이요. 이러니까 기레기들이 뭐라고 받아쓴 줄 알아? 김구, 경제, 사회 다 포기. 요 딱으로 기자를 썼어요. 이 잡것들이. 예? 그리고 스피노자가 그랬다더마. 그 뭐냐? 그 사과가 떨어져도 지구가 멸망해도 뭐 한 그루 사과 나무를 심겄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뭐라고 썼냐면은 스피노자 지구 멸망을 바라다 세계 각국에서 격노하다 여따구로 이런 겸병한 새끼들이 이렇게 썼더란 말이요. 요것들이 굉장히 기레기요.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네. 기레기 얘기한 게. 그러면 우리 저기 현주 엄마 좀 깎아. 현주 엄마. 자, 현주 엄마가 누군지는 알지? 그 신랑이 누군지도 알고. 그거 현조 아빠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있어. 현조 엄마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있어. 근데 현조 어떻게 됐게? 좆됐잖아. 국졸이여 인자. 법을 그렇게 잘하는 엄마 아빠를 뒀는데도 국졸이여. 그 얼마나 쪽팔려. 그래 안 그래? 어? 소리 한번 세게 질러줘봐. 내가 이렇게 별로 반응이 안 좋을 줄 알고 히든 카드를 여기다 적어 갖고 왔지. 나 요것은 안 봤어. 약속은 지켰어. 자, 봐봐. 아, 요것은 다음에. 왜냐면은 요것은 마지막에 해야 돼. 왜? 나는 요가로 나왔지. 그것들 칭찬해주러 나온 거 아니니까. 그제? 요것이 진짜 욕이고, 요거. 요 웃긴 거 하나 내가 해줄게. 웃긴 거. 요거 뭐라고 적어졌냐면은, 내가 뵙겠냐면은, 요, 저기, 윤석열이가 구수한지는 알지? 9번 떨어졌대. 그러니까 8번 떨어져갖고 9번이 검사됐나봐. 요 새끼가 얼마 대가리가 빵꾸가 났냐면은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줄 알면 지가 스스로 증명을 했어. 봐봐. 우리 장관님 딸 따님을 건드렸잖아 막. 그러니까 나경원이 아들내미 걸려갖고 딱 나오네. 그랬지? 장재원 그 새끼 준영이여. 아 참 장재원 나경원이 아들내미 현조여. 현조여. 현조 엄마여.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이 장재원이 또 아들님 그 주새끼만한 것이 3억짜리 그 뭐 이상한 거 타고 다니면서 술 처먹고 지랄했다가 드마에 그 새끼가 또 걸렸네. 우리 조국 장관님 사모님을 또 이렇게 또 연병하니까 동양제 총장이 졸지에 고졸이 되어버렸어. 그러지? 이럴 때 소리 한번 질러줘야 돼. 그리고 또 윤석열이 요거 다 이렇게 지 마누라까지 걸렸어. 지 마누라 학력 위조했더만. 그거, 예? 그제? 그거 걸려고 사생활,
안 나와도 내 사생활까지 다 지저분한까지 다 나와버렸어. 어, 자 여기 이제 사인 들어왔거든. 시간이 없나 봐. 내가 그러면은 딱 제대로 욕 딱 한 마디만 하고 들어갈게. 자 요번 우리 조국님 장관님으로 인해서 발표됐던 거, 자 요 시벌놈들이 있어. 그 시벌놈들이 누구냐면 대가리 민 것들 국회에서. 에? 자 그다음에 젖된 놈들이 있어. 누구? 장재원이, 나경원이 젖됐어. 에? 그다음에 쩔은 새끼들이 있어. 누구? 지금 패스트트랙에 걸려갖고 59명 국회들 그것들 지금 쩔어갖고 있고, 그 다음에 마지막 개새끼들이 있어. 그게 누구냐? 기레기 새끼들이요. 감사합니다. 야, 아유 사이다 속이다 시원하네 그냥.